왔습니다. 네, 아이가라 보이로 새롭게 변신한 소녀시대가 가장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뭘까요? 네, 뭐 아무래도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운동화를 신은 만큼 파워풀한 댄스를 소화하기가 좀 어려웠어요. 그렇군요. 그럼 그 파워풀한 댄스 한번 보여주시죠. 자, 갑니다. 와! 와! 예! 가사가요. 이상형의 남자를 만난 내용이잖아요. 네. 태연 씨의 왕자님은 누구예요? 아, 네, 왕자님. 네, 왕자님이 글쎄 누굴까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만약에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. 그렇죠. 왕자님이 나타나셔서 태연 씨 민낯을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절대로 안 되지. 그렇지. 절대로 안 되지. 네,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우리 멤버들 보면은 굉장히 허리가 개미허리예요. 아, 네. 네, 이 개미허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, 수영 씨? 개미허리는 개미 체집을 하면 돼요. 농담이고요. 네. 저희 소녀시대 허리 돌리기 춤, 이 춤을 추다 보면 네. 자연적으로 허리가 개미허리처럼 되지 않을까요? 여러분 많이 따라해주세요. 네. 네, 비주얼도 업, 가창력도 업, 네, 퍼포먼스까지 업, 업, 업그레이드된 소녀시대의 컴백 무대가 곧 준비됩니다. Coming soon!